해바라기로 활동했던 이주호 씨도 수남 씨의 절친이죠. 앉으셨는데 왔다가 다리가 바닥에 다시 바닥에 또 안 닿냐? 요새 몇 킬로 나가? 요새 한 100킬로 정도 나가. 빠졌다가 다시 쪘네. 다시 또 이렇게 어저께도 연말에 집에서 손은 이제 안 아파? 여기 아파요. 아직 그건 뭐야? 통풍이라 그러나? 그래도 오늘은 여기 아직 이거 마비가 왔었어요. 기타 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. 이제 거기에 맞는 기타로 이제 개발. 그럼 이거 약 먹냐? 약은? 아니 안 먹어. 안 먹어. 괜찮아. 나이 들면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역시 건강. 동생의 건강이 걱정되는 형님입니다. 그저 특이한 거네. 그래가지고 압을 사람 몸 안에 있는 압을 머리하고. 형님 대단하시죠. 누구나 다 살면서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고 터널도 지나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 걸 형님도 성격이 워낙 온화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무리 없이 이렇게 잘 건너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행복해 보이세요, 형님은. 편한 대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우정입니다. 그리고 이 우정을 카메라에 담아 오늘 밤 쓸 블로그를 준비하는 수남 씨입니다. 오랜 세월 동안 노래와 함께 음악과 함께 살아온 우리 서수남 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손철 씨.